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봉다리 텃밭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.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요,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아이고, 이게.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. 왜 이거를 보여드리려 하냐면요. 요거 제가 생계란이랑, 이거지? 생바나나를, 식물 영양제를 만들어서 이제 영상에 올렸더니 계속, 아, 벌레가 안 생겨요. 냄새가 안 나요. 계란 썩는 냄새 정말 지독해요. 계란 썩는 냄새 저도 알아요. 오, 정말. 살인이에요, 살인 냄새. 죽어요. 근데 요거 제가 5월 1일 날, 요거 영상 보면, 만들었거든요. 통바나나랑 생계란이랑 넣었어요. 근데 제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냄새 안 나요. 아주 달콤한 냄새 나요. 이유는 모르겠어요. 바나나가 이 생계란 냄새를 안 나게 해주는지 보호를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. 색깔이 아직도 노래요. 까만 거는 바나나 껍질이에요. 정말 노랗죠? 조금 더 노랗게 보여드리고 싶은데. 제가 지금 저녁이어서 제가 조명이 없어가지고 집에 얼굴을 보여드리고부터는 이 아들내미들이 조명을 이제 켜놓고 해야지 또 이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아들이 조명을 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유튜브 한다고 조명까지 샀는데, 한 3개월 하더만은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문을 닫았어요, 공장 문을. 그래서 저를 줘가지고 지금 양쪽 옆에다가 이 조명을 켜놓고 하는데, 제가, 유튜브, 배우는 데 있거든요? 거기 배우러 갔는데, 언박지를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딱 깔아놓고, 이제 영상을 찍으면 얼굴이 예쁘게 나온다고 했는데, 개뿔 뭐. 얼굴이 안 나오니까, 어떻게, 뭐를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요게 지금 냄새가 안 나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지금 좀 이따가 영상 보여드릴게요. 그게, 계란, 아, 바나나 껍질로만 하고, 껍질로 또 계란 생계란하고 한게 있는데요. 그거는 좀 삭히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. 요거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쓰시면 돼요.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냉장고도 안 넣어, 냉장고 보관해야 되나요? 이러셨는데, 지금 냉장고 보관 안 했거든요? 보관 안 했는데도 지금 뭐, 크게 상한 냄새는 안 나는데, 굳이 불안하시면은 냉장고 보관을 하셔도 돼요.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. 용량은, 여기, 생수병 2리터 한 병에다가요, 종이컵이 어디 가고 없네. 잠시만요. 내가 분명히 종이컵이랑 생수병이랑 들고 다녔는데 어디 갖다 놨는지 없어요. 에헤이, 저기다 갖다 놨네. 저기 갖다 놓고 이게 또 다시 가지고 왔어요. 일회용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쓸게요. 요거 한 컵에다가요. 이 재활용이요. 저기 한 컵에다가 여기 물 2리터 이렇게 섞어서 그 물은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주나요 하는데 흙이 마르면 주셔야 돼요. 이거 뭐또 하초에게 좋다고 해서 몸에 좋다고 막 양지물도 마시면 안 되듯이 하초에게도 물,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줘야 되는데 액비를 흙도 안 말랐는데 잘 크라고 자꾸 주면 안 돼요.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. 제가 학원에 가서 배웠는데요. 화초가 언제 자라느냐? 그 자라는 시기가요. 뿌리가 말랐을 때. 하초 흙에 뿌리 말랐을 때 얘가 확 자란다고 해요. 근데 흙이 안 말라가지고, 흙이 말라가지고 얘가 좀 자라려고 이제 폼을 잡는데 또 물을 확 갖다 들이부어보세요. 또못 자라고, 또못 자라. 그래서 계속 물을 자주 주면 하초에게 자랄 시간을 주지를 않는다고 해요. 이거는 정말 특급 비밀인데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. 평생을 화초 연구만 하신 선생님께 들은 거예요. 저번에 저도 제가 영상 찍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셨을까봐 모르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2리터에 종이컵 한 컵. 댓글에 문의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드립니다. 그리고 또 요거는 깻잎 액비입니다.
앱비는 제가 링크 걸어서 앱비 만드는 법을 올려놓았어요. 어제 찍은 영상이에요.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물 2리터에다가 요거 이거는 액비인데 너무 진하더라고요. 진해서 요거는 반 컵만 넣으시면 돼요. 요 물 한 컵에 깻물 액비 반 컵 아시겠죠? 반 컵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물이 화초가 물이 말랐을 때마다 주시면 됩니다. 이제 궁금한 게 풀어지셨나요? 아 그리고 냄새 안 나나요? 하는데 아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. 바나나 껍질이랑 생계랑만 했을 때는 좀 냄새가 났어요. 그런데 계란 썩은 냄새 그런 냄새는 아니었어요. 그냥 좀 이제 발효가 되는 냄새였는데 근데 화초액을 주었어요. 화초액을 주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냄새가 싹 없어졌어요. 실내에서는 주지 말고 물 줄 때는 바깥에서 물 주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냄새가 날아가면 돼요. 그리고 또 벌레가 안 생기나요? 뭐 이러시는데 아 퐁퐁물로 깍지벌레를 팍팍팍팍 죽였을 때 퐁퐁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나요? 흙으로 이러는데요. 퐁퐁물은 그렇게 많이 쓰시면 안 돼요. 요 2리터 물 한 병에다가 퐁퐁 한 방울 넣으셔야 돼요. 한 방울. 이렇게 막 물을 휘졌을 때 퐁퐁물 약간 거품이 일 정도로 해서 하셔야 돼요. 그 정도로 하시면 화초가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. 만약에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물을 흠뻑 주어서 밑으로 물을 다 흘려내려 보내세요. 그러면 괜찮아요.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. 걱정되시면 얘 물을 한번 주었다가 그 다음에 또 흙이 말랐잖아요. 그러면 수돗물, 생물을 부으세요. 생물을 붓고 밑으로 또 다 빠져내리게 하세요. 빠져내리게 하셨다가 한 번은 요액비를 주고 한 번은 물을 주고 한 번은 요액비를 주고 한 번은 물을 주고 그렇게 교대를 하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그리고 또 벌레가 안 생기나요? 하셨잖아요. 근데 저희 집은 벌레가 전혀 안 생겨요. 근데 이제 이 흙이 안 마르거나 젖어 있으면 벌레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주실 때는 충분히 통풍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 액비를 주시고 그리고 또 걱정되시면 액비 한 번, 물 한 번, 액비 한 번, 물 한 번 이렇게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주시고 이거를 계속 줘야 되느냐 계속 주지 마시고요. 봄에, 가을에만 주세요. 여름에는 왜 안 되냐 하면은 날씨가 습하고 장마도 있으니까 주면은 또 벌레가 생길 수도 있어요.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 겨울에는 또 왜 주면 안 되나 겨울에는 추운데 주면 되지 왜 주지 말라는 거예요. 겨울에는 식물들이 휴면기예요. 식물들도 개구리 잠자잖아요. 우리도 밤에 자야지 낮에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식물들도 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낮에는 뭐 이산화탄소 내뿜는 식물도 있고 밤에 산소를 뭐 내뿜는 식물도 있고 이러잖아요. 계속 일을 하잖아요. 막 자라야 되고 꽃도 피어야 되고 잎도 무성하게 해야 되고 뿌리도 내려야 되고 이렇게 너무 바빠요. 식물들도 저희들처럼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. 이제 많이 자라서 우리에게 이제 깨끗한 공기도 주고 뭐 산소도 내뿜어 주고 하려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려면은 얼마나 이제 지네들도 힘이 들겠어요. 그래서 겨울에는 좀 쉬도록 두시는 게 좋아요. 영양제를 안 주고 그래 그렇게 겨울에 하고 여름에 하고 안 주시고 봄 가을에 영양제를 주시면 됩니다. 구독 중 좋아요 전체 알람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이 어때요 오늘 조명 예쁘나요? 아 이거 하면 더 예쁘게 나올라나? 한번 볼까? 이게 더 낫나? 어때요? 뭐라도 이쁘게 나오면 좋은 거지, 그죠? 이왕이면 다 먹지 마라. 뭐, 보기 좋은, 딱히 먹기도 좋다고, 그쵸? 바이! 안녕하세요, 천원아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문달부터 봤을 준비했는데요, 여러분. 조금 더 뒤에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, 내 생각에는. 내가 뒤로 가도 되네. 그니까, 오케이. 이게 더 낫다. 이만 까볼까? 세련됐다 하자면 그 뭐야? 이게 낫겠나? 뒤로는 게 낫지? 넌 뭐야? 어? 근데 딱 명이 깨끗해 보이잖아. 대신 근데 이게 이렇게 넘기고 뒤가 없으면 이상해요. 이게 살짝 보여야 돼 이렇게. 뒷머리가 내 뒷머리가 있다.
이게 뭘 사야 돼? 아니, 남자 머리 같잖아. 그래? 그래. 된다. 그래. 이렇게 하고. 어서 이거 좀 되겠나? 갈아입을까? 너무 무섭지 않나? 옷이.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. 아니, 그냥? 아니, 못했지. 찍을 때도 있잖아. 너무... 아, 전화라, 아닌 거잖아. 응? 그런 거. 정장 입은 거 맞지? 응.